그래요. 자, 이번이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로 6팀 그 박지원 팀군 팀이 텐서플로우 사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한 10분 내외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하고 10분 동안 발표해 주세요. 네, 저는 텐서플로우 사용법에 관한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6조이 팀장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보드와 텐서플로우 세이버에 대해서 조사한 정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신경망에 대해서 조사한 홍석원입니다. 엠니스트에 조사한 김범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왜 텐서플로우를 배워야 하는지 또 왜 기계학습을 배워야 하는지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5분 동안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기기학습은 멋있으니까 해야 되고 텐서플로우는 유명하니까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멋있으니까 유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멋있으니까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지금 기기학습이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최신 트렌드에서 자신을 맞춰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프로그래머 솔직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프로그래머는 나중에 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 메리트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텐서플로우가 유명하니까 이런 의미는 또 텐서플로우가 제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한 라이브러리예요. 유명하다면 또 질문들도 많고 답변들도 많겠죠. 여러 사람들이 하다가 막히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질문글도 많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를 보면서 이것을 학습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일단 무엇이냐 하면 머신러닝 프로그램, 특히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텐서플로우는 여러 신경망이나 행렬곱 그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코드를 덜 짜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C++로 달성되었지만 여러 다른 언어에서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제일 일반적입니다. 텐서플로우의 설치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파이썬을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파이썬 여기 공식 사이트에서 텐서플로우가 아직 3.7, 파이썬 버전 3.7까지 지원을 하는데 파이썬 지금 3.8까지 나와 있어요. 3.8을 다운받으면 텐서플로우 설치가 안 될 거고 3.7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3.7.5 버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텐서플로우 공식 사이트에 가서 설치법을 보시면 밑에 PIP3 install user upgrade tensorflow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유저랑 업그레이드는 PIP를 업그레이드 한 동시에 유저에다가 텐서플로우 설치하겠다는 의미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바로 설치해놓고 바로 하면 PIP3가 아니라 PIP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PIP install tensorflow만 치시면 텐서플로우를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어렵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회사가 온라인 텐서플로우 컴파일러 치시면 바로 위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냥 파이썬 코드를 치기만 하면 텐서플로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로 헬로 텐서플로우라는 글귀를 출력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를 임포트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임포트 tf 하면 tf라는 이름으로 텐서플로우가 임포트가 되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헬로 텐서플로우라고 상수를 정했습니다. 이 상수 안에는 그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 상수 안에는 숫자나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헬로 텐서플로우 라고 문자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로를 그냥 프린트 헬로 한다고 헬로 텐서플로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는 세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션에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tf.session으로 세션을 하나 선언하고 여기다가 run 한 다음에 여기 헬로를 돌리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헬로 텐서플로우가 나오죠. 바이트 스트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각 텐서간 연산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컨스턴트 10 그리고 컨스턴트 32 그래서 C는 A 플러스 B 한 다음에 세션을 돌리면 42가 출력됩니다. 텐서플로우는 변수 당연히 생성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TF placeholder라는 친구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placeholder는 일단 자리를 잡아놓는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올 자리를 잡아준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입력층에서 자주 쓰게 되고요.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그래서 또 variable, tf variable이라고 w를 선언했습니다. 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짜리 매트릭스를 생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습하다가 바뀔 수 있어요. 가중치라는 거죠. 학습하다가 바뀌니까 학습하면서 값이 좀 더 정확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형 근사 코드가 있습니다. 선형 근사 코드는 이렇게 AX 플러스 B는 Y라는 식을 이렇게 선언해놓고 이렇게 W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손실함수는 정규 일단 선형근사니까 제곱끼리 빼가지고 최소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Gradient Descent Optimizer라는 것은 경사하간법 최적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에러 값이 최소가 되도록 미니마이즈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학습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근사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세션을 런을 한 번 돌릴 때마다 학습을 한 번씩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돌리면 잘 나오고요. 이렇게 텐서플로우의 기초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신경망, 네, 홍성원 씨가 만들어주셨는데 발표가 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일단 placeholder라는 걸 알아봤죠. placeholder로 입력층을 만들고 그리고 행렬곱으로 신경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냥 여기 값에다가 a x 플러스 b 해가지고 여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a x 플러스 b 해가지고 여기로 가는데 이 친구를 한 번에 이렇게 a x 플러스 b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행렬곱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렬곱을 해가지고 매트뷰 x w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추가하기만 하면 바로 딥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학습시키고 아니 이거 전체 이렇게 학습시키면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신경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세이버는 이제 단순하게 저장 복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체크포인트 파일이라든지 메타그래프 파일이 이제 저장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자기에게 저장이 되고, 파이썬 코드는 이 중에서 이제 로드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저장을 하고 불러오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 보드를 또 조사를 했는데, 이제 텐서 보드는 이제 텐서플로우에 기록된 로그를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주는 도구를 말을 하고, 이제 실행은 위와 같은 그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실행을 하여 정체는 이제 파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이제 로그의 위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소스를 구동하면은 이제 로컬 파일이 생겨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뭐 포트 번호는 6006번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종료가 되고, 이제 하지만 이제 텐서보드를 실행하면 이제 알 수 없는 경고가 뜨는데, 결과적으로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직 구글링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니스트는 다들 잘 아시죠. 왜냐면 워낙 유명하기 때문이고, 뭐 간단하게 송글씨 데이터 한 6만 5천 장 정도 있는데, 네, 28 곱하기 28 픽셀이고, 그 다음 0부터 9까지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 형식은, 이제 이미지 파일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라벨링하고 하나는 이미지인데, 이제 이미지는 이제 오프셋도 시작해서 뭐 이제 특정 숫자 있고, 그 다음에 인티저 4개 들어가 있는데, 이제 6만이랑 만 개 몇 개 있는지 다 이제 뭐 코딩 하시는 분들 뭐 기본적인 상식인데, 전부 다 이제 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처럼 다 들어가 있고, 헤더 파일 다음부터 이제 28 곱하기 28 하면은 이제 764 픽셀 정보가 그냥 0부터 255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0이 검은색이고 255가 이제 흰색인데, 이거는 이미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네, 엠니스트 실제로 뒤집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은색 부분이 255로 반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스케일하고는 좀 다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 불러다 쓰려면은 텐서플로우 이제 이그젬플 튜토리얼에 있는데, 여기에 엠니스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뭐 오디오, 이미지, 뭐 오브젝트 디텍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텍스처 아니면은 뭐 번역이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게끔 트랜스레이 항목에서도 많은 데이터 제공하고요. 아무튼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여하면서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 쪽으로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텐서플로우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텐서플로우 소프트웨어학과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다른 텐서플로우가 아니라 더 편한 라이브러리들이 많거든요. 사실 사이클런이라든가 케라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코딩할 양이 적어요. 이렇게 신경만 하는 것도 텐서플로우에서는 여러 줄 해야 되지만, 케라스 같은 거에서는 한 줄이면 되고. 그래서 근데 기초는 텐서플로우죠. 이런 걸 해야
다른 걸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자, 박수들 안 쳐? 그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